이번 신년 기도 회향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공덕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 모든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했고, 그 다음에 월정사 선언, 그 다음에 상원사 청량선언, 북대 상황선언에 있는 큰 스님들께도 가사 공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가사는 저만을 통해 가지고 스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향하는 이 자리에 대표로 상원사 주지스님께서 월정사 정령 큰 스님께 가사를 정리하고 가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모두 불당을 향해 마주바 서시고요. 주지스님께 삼배를 드리면 본사 주지스님께서 이제 가사를 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지스님께 맞춰서 우리 같이 큰 스님께 삼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배 일단 불단에 올리십시오. 예. 목 터치는 스님께는 본사 주지스님께 삼배를 드리는 의식을 드리겠습니다. 목탁을 쳐주십시오. 예, 모두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스님께서는 주위 스님께 가사를 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님들의 가사는 선제라 해탈복이여 무상의 복전이로다. 아금 정대수하오니 세세 상득게 하여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는 것은 마치 선제 동자가 50산 선지식을 찾아서 모든 불법을 구하듯이 이 가사를 입으면 모든 불법의 큰 원력을 성취하고 해탈할 수 있는 큰 복전이 되는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님들께 가사 공양을 하게 되면 큰 도인을 만드는 큰 인연이 되고 스님들께 큰 공양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한한 복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사 주지스님께서 가사를 수하면은 우리가 이런 인연을 도와주신 모든 인연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회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본사 주지스님께서 가사를 수하시면 여러분들은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가사를 수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존경하는 그런 좋은 복전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10년 회향에 축하 박수 그렇습니까? 예. 우리 상원사 해량 주지스님께서 10년 전에 강맹진은 철야정진 법회를 발언을 해서 1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철야정진을 봉행해 왔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 요 오대산중이 그야말로 이 한이로운 강맹으로 가득한 그런 산중으로 거듭나는 그 부처님의 가피의 도량, 또 한국 불교 새로운 중흥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아마 이 강맹정진 철야기도 속에서 생겨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 들어오면은 서기가 만당하고 그야말로 청량한 기운이 가득하죠. 네. 아무리 좋은 성지가 있고
세상 처처가 다 부처님의 도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오대산만큼 또 상원산만큼 이렇게 한이롭고 서기가 충만하고 또 광명이 그대로 크득하게 빛나는 예? 이런 도량을 어디가 보겠어요? 예. 물론 풍수적인 이런 측면에서 가장 맹당 길지 서기가 쓰려 있다고도 하지만은 그 서기를 또 일구어내고 또 온 세상 속에 해양으로 이끄는 이런 기운은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스님들이 지극하게 수행정진하고 기도하고 또 광명정진 철야 기도를 지극정성 또 이끌고 그런 속에 우리 불자님들이 철야 정진을 하면서 지극한 예? 광명진을 한 그 공덕으로 그 기운이 생겨난단 말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서 그 기운이 예? 10년 동안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을 또 광명을 만들어 온 거죠. 그 오늘 이제 10년 해양을 하게 되는데 이 해양은 예? 우리가 3일 기도도 해양 뭐 37일 기도도 해양 100일 기도도 해양 1000일 기도도 해양한다고 하지만은 이 10년 기도 해양은 어떤 기도의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게 철야를 다달이 해오면서 또 거기에는 수많은 예? 철야 기도하는데 7,800 우리 불자님, 천여분의 불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이 상원사 이 법회 그 기도의 공덕이야말로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공덕을 크게 담아냈다. 그걸 이제 오늘 해양하는 이런 기도 법회 날입니다. 오늘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 도량에 아마 뭐 2천, 3천 명이 모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동안에 인연 지으면서 10년을 한결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 또 그동안에 또 못 오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인연을 지어서 1년, 2년 하신 분들이 예? 굉장한 숫자가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숫자로 생각하면은 전국에 아마 우리 대표 불자님들이 다 모여야 아마 1,000명, 2,000명이 될 거예요. 예. 기도 열심히 철회할 수 있는 분들. 불자라고 하지만은 또 철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 않잖아요. 그 이 철회 기도 오신 예?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한국 불교에 가장 신심 있고 용맹한 예? 그런 수행정신, 기도정신을 가지신 이런 불자님들이잖아요. 그 이 힘이야말로 한국 불교가 예? 새롭게 거듭 중흥할 수 있는 이 기운을 이 법회 속에서 우리가 다 공덕을 이렇게 다 응축시켜 왔다. 오늘 이제 이 공덕을 해양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한 기도 또 그 공덕을 세상 속으로 돌려내는 거거든.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실제 해양이라고도 하고 이제 진여 실제
해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다 우리가 염렴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진여지심 속에서 그대로 전부 진리의 세계로 탁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진리로 하는 것. 조사의 뜻으로, 비료의 모습으로, 예? 온 세상이 청정법신으로 탁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실제 해양이라 그래요. 이 기도의 공덕을 그렇게 온 세상에 생각이 다 세상에 예, 진리로서 하게끔 그렇게 해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보리해양이라 그러죠. 예. 이건 이제 깨달음의 성취를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내가 이 마음을 맑히고 밝히고 또 이치를 바르게 깨달는 이 깨달음을 일체 중생에게로 다 세상 속으로 돌려내는 거거든. 또 이제 법계 중생, 중생해양이라 그래요. 중생들의 고통이 다 소멸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일체 이 사바세계가 예. 그대로 정토로 극락세계로 변할 수 있게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소멸되고 중생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제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덕의 해양을 다 하는 것이 이 해양의 정신이거든요. 내만 내가 열심히 공덕 짓고 또 기도해서 내가 본래 성불의 자리를 탁 내가 이루었다 하지만은 그걸 세상 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아마 오늘 10년의 이 해양이야말로 주지시인과 여러 우리 불자님들 이 공덕을 해양함으로 해서 그 공덕은 매배로 커지는 거죠. 내만 가지려면은 그건 예, 딱 그 이상 공덕이 커져서 늘어나는 게 없어. 그러지만은 이게 돌려버리면은 자기야 이 세상 속에 매배로 큰 공덕으로 거듭 하나 이게 무량 공덕으로 이게 예, 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딱 내가 한 기도 공덕 10년 이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돌리면서 그 공덕을 예? 무량배로 이게 키워내는 것. 예? 예. 그렇게 해서 온 법계가 그대로 부처님의 공덕 장엄으로 탁 하게 만드는 것. 예? 그게 진정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해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이 10년을 쭉 이렇게 또 돌아보고 그래도 우리 이 일상의 모습은 예, 요 근래 코로나19 와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 또 10년 해양에 저음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언뜻 저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이분의 시가 언뜻 생각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시죠. 다 누구라도 다 예, 암송하는 시인데 예, 쟤만 아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제 시를 독송하는 없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언젠가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사는 것, 현재는 고통스러운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리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한 것이 되리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생각이 이제 제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퍼뜩퍼뜩 안 나네. 예. 그건 뭐 어디에나 많이 이제 교훈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이제 활력을 주는 소리죠.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참 이게 만만찮잖아요. 이 사바세기의 삶이라는 게 그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무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일상이 참 이게 우울하고 코로나가 다가오고 다 이게 우울한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 기쁨의 날이 오리라 하듯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 역사 속에 이제 한 페이지로 또 기록으로 남고 아마 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이제 우리에게 준 그런 타격일 수도 있겠고 또 전환의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서 달라진 그런 언택트 문화라는 또 디지털 문화의 가속 이래서 이제 큰 전환기를 만들어낸 이런 역사로서 기록될 기라 그러죠. 그러지만은 이것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나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울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미래에 그래도 희망 어떻게 다음에는 뭐가 돼야지 해야지 오겠지 되겠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의 일상의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미래의 삶을 삶에 가 있지만은 그러지만은 우리가 현재 삶은 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현재는 고통스러운 것. 그러나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다 아무리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 다 지나가는 거다. 순간순간이 다 이어져서 이렇게 해서 또 흘러가는 과정 속에 다 놓여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폭풍우가 물어쳐도 그건 뭐예요? 3일 이상 가는 폭풍우가 없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 이 어려운 일들이 쉼없이 다가오고 흘러가고 그러지만은 그건 다 순간적인 이런 모습에 놓여 있을 뿐이요. 그건 다 또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것들이 또 알고 보면은 그것이 또 자기의 삶, 또 여기에 교훈이 되고 또 그것이 쌓여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도 자기의 오늘을 만든 자양분이 되는 거고 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지나고 나면은 지나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어떤 인연도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만들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좋은 인생으로 또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양으로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의 이 정진의 힘, 강맹진의 이 공덕도 이것이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한이롭게 기쁘게 또 소중한 그런 공덕으로 만들어낸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마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계실까? 예. 아, 예. 두 분 박수. 예. 10년을 한결같이 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박수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0년 못한 분들은 오늘 또 해양이 될까 안 될까? 아직 더 해야 될까? 예, 사실 쉼없이 해양이라 하지만은 또 다른 이제 시작이라 생각해야 돼. 세상은 항상 시작이거든. 예. 마지막이라는 건 이건 다 저승 갈 때가 마지막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또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또 이제 항상 순환하는 거예요. 쉼 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것. 그냥 다 순간순간 머물러서 가지만은 그것이 다시금 또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도 그러죠. 행행본체요 지지발처라고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가도 가도 본래 그 자리라는 거예요. 또 이러려고 이러려고 도달해도 본래 출발한 그 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막군 가서 저 목적지에 이르렀다 하지만은 본래 분상에서 바라보면은 다 가고 옴이 없는 그 자리는 다 본래 우리가 이 무상승 속에서 지나가는 다 이게 하나의 가격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의 자리는 항상 가도 감이 없고 도달했다 해도 또 본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10년 동안 이만큼 달렸다 해도 본래 출발한 그 자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 또 그러면은 뭐예요? 또 그 자리에서 또 출발이죠. 계속 힘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면은 감이 있고 옴이 있는 사람이 돼. 또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상을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10년을 아까 공덕이라는 건 이만큼 했다 하지만은 도리어 돌려서 비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또 시작이요. 그래야 이제 생사가 없고 가고움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해탈의 그런 묘용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마음이 아이고 내가 10년을 다 이만큼 했는데 왜 공덕이 어디 눈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10년 동안 또 무탈하게 또 이런 정도까지 와서 오늘 참석할 정도의 이런 예? 건강과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 성스러운 딱 도량에 이 법회에 마지막까지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게 큰 공덕이거든.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해서 다 예. 10년을 또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아마 10년 전에 예. 시간이 다 10년을 지났대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예.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이게 예. 10년 전에 젊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노보살님들도 10년 전에 젊음을 그 10년의 기도 속에서 얻으셨다 생각하면 돼. 예. 예, 그러지 않으면 혹시 더 예,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자리에 못 왔을 예? 해양을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런 또 인연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인연들을 갖다 다 이거 예? 예, 선연으로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예, 공덕으로 해양할 수 있는 공덕을 또 이게 예, 만들어 온 그 공덕 그렇게 해서 예, 10년을 딱 젊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이런 마음 지금 10년 못 채운 분들은 앞으로도 상원사에 계속 오셔가지고 예, 한결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오대산에는 이제 봄 기운이 좋잖아요. 꽃도 피고 이제 진달래, 개나리 요새는 함께 막 다 핀 것 같아요. 삼벚꽃, 예, 예, 그 이 봄 소식 속에서 이 한이로운 이 화장 장엄의 세계가 이게 딱 생긴 거예요. 지금 엊그제 제가 서울 잠깐 볼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그 29도, 30도 가까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초여름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봄을 어떻게 한 달 전에 서울에서 또 남쪽에서 다 봄을 맞이하고 한 달 뒤에 또 맞이하네. 이 오대산에 와서요. 그 봄을 두 번이나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얼마나 이것도 공덕이요. 봄을 두 번을 맞이한다는 건 이건 한이롭잖아요. 항상 봄 소식 같이 젊은, 예? 또 희망, 항상 희망을 갖다 더 많이 지니는, 예? 이런 복까지 받으셨다. 예. 그, 봄 하니까, 예, 언뜻, 이제, 봄을 갖다 만끽합니까? 못해요? 예, 강민기는 하는 분들은 봄을 갖다 이게 가슴 속에 오대산에 오니까 봄이 크닥하다. 예, 여기서 한이로운 마음으로 엔돌핀이 돌고 그저 모든 예, 번뇌 망상을 갖다 다 산 중에 오니까 절로 내려놓을 수 있는 예, 그렇게만 하면은 예, 봄을 만끽하는 거죠. 이 오대산에 오셔서도 번뇌를 못 내려놓으면은 이거 봄을 갖다 이게 만끽하지 못해. 예. 봄이 가슴 속으로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만 가지 걱정과 망상과 모든 막 이 염려의 분별 속에서 봄을 봄인 줄도 모르는 이제 이런 예,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문수보살님의 이 가피지력 이 속에서 기도해 오고 그랬지만은 예, 강맹진원에서 비로자나 부처님 또 좌우보체이신 문수 보현보살을 칭견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예? 요 하남 스님께서는 저 선언에 보면 주련이 있어요. 옛날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예,
문수하독 제 청량이니이리요 이렇게 딱 주련에 써놨어요. 문수가 어찌 청량산 오대산에만 있다 하리요 이래놨거든요. 예? 그럼 여기 아스만 봤습니까?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처처에? 예, 처처에 볼 수 있는 탁 눈을 딱 띄우면은 예, 강명진은 열심히 한 분들은 아마 처처에서 다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칭견을 해도 아냐 모르냐. 예, 이 한 생각 차이예요. 그 한 생각은 어디에 속였어요? 문수보살은 이런 것이다. 이런 모습이다. 사원사에 계시는 이 모습만 문수보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처에서 못 보잖아요. 이곳에 안 오면 문수보살 칭견 못해. 문수보살은 여기 가만히 계시기만 한 보살님이거든. 그런데 이제 문수보살은 36가지의 변화신을 낮춘다 그러잖아요. 뭐 가장 모습이요. 동자, 노인, 뭐 심지어는 푸른 뱀의 모습으로도 놔두신다 그러거든. 예. 거지의 모습으로도 놔두고. 예. 가진 예?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데 우리는 문수보살은 딱 요 예? 상단에 모셔진 문수보살님 상만 문수보살입니다. 예. 그렇게 칭견했습니까? 예. 그것도 칭견이요. 여기서 지금 이 모습도. 그러지만은 이제 강명진을 열심히 한 분들은 자기 예? 집안에 우리 처사님도 아 문수보살이더라. 그러지 않으면 내 예? 며느리나 자식도 문수보살이더라.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눈이 탁 트이면은 예,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칭견한 건데 날마다 우리는 부처님을 안고 자면서도 예, 부처님을 모르고 예? 예,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예, 항상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야. 집안에 함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간센보살님 다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문수보살님으로 보현보살, 간센보살로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집안이 그저 예, 거덕하겠죠. 예? 예, 행복이라는 게 절로 뭐 딴 데서 찾을 게 없을 정도로 집안이 그저 예? 다 지금 이 법당보다도 더 훈훈한 예? 우리 집안이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이제 항상 예, 그건 왜 못 봐? 시비분별이거든. 그래서 항상 집에서 집안에서도 시비분별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짜증이 나고 예? 기다 아이다 뭐부터 해서 그저 예? 막 귀찮게만 보일 수 있잖아요. 저번에 내가 무상사 잠깐 법회한다고 갔는데 거기에 이 우명교 옛날 시장하시는 분이 예, 했던 분이 공무원 이제 퇴직 공무원 불자이가 이거 전체 공무원 회장을 하시는데 그분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퇴직 공무원님들이 집안에 있으면은 다 이게 눈치 받아가지고 좀 쫓겨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집안에 있으면 있는다고 눈치 당하고 보살님들한테 쫓겨나고 자식들한테도 눈치 당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게 이제 어울리고 전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요새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참 예? 노후가 이게 더 우울해지고 이래서 월정사에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좀 힐링도 하고 마음 공부시키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뭐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물론 산중은 정말 이런 데서 이제 노후에 관한 예, 그런 프로그램 또 함께 더불어서 이 산중 이런 데서 이제 좋은 공기와 산천 또 거기에 부처님 회상 속에 기도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힐링도 하고 또 조금의 그런 예, 케어도 받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나는 예, 오대산을 또
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밑에 명상마을까지는 만들었거든. 그 마을인데까지도 이렇게 해서 다 우리 예? 땅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공동타운을 만들어서 노후에 이제 우리 노인 예? 이제 요양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하지만은 그건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 가야 되지만은 그런 마을 속에 이런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공동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오대산 입구 그 살림 속에 또 수목장도 만들려 그래요. 수목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 이게 또 오대산 중에 다 예, 마지막도 딱 의탁을 하고 부처님 회상에 예, 다 그대로 이제 예, 뭐요? 이 온 산천이 부처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이제 예? 산색십이 청정신이라고도 하지요. 이 푸른 산색이 그대로 다 부처님의 몸이라 그러듯이 오대산 이 산중이 그대로 부처님 몸과 같은 여기에 딱 함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예? 예, 수목님을 또 수목장을 또 봉안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노후까지 이렇게 함께 모셔드릴 수 있는 이런 예, 우리 불국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이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지금까지 많은 오대산의 이제 불사와 또 이제 예, 수행 또 기도 모든 것이 다 이제 소위 유행 무행의 인프라가 다 거의 갖춰져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 강맹진을 하는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기운에 힘입어서 탁 오대산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예, 예, 해상을 이게 이제 탁 건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들만이 아니고 다 함께 더불어 이 산 중에서 탁 그렇게 여생을 갖다 탁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저는 이제 구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앞으로 미래적인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 그냥 이렇게 예? 이제 의탁해서 요양되는 거 이건 노후에 참 굉장히 이 좀 힘든 일이거든요. 좀 인생을 이만큼 열심히 세상에 봉사했으면 마지막에 그래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또 한 번 탁 이 예? 수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딱 바르게 해양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면은 예? 연세 들어도 그래도 그 의미 찾기를 탁 하면서 가야 되거든. 젊을 때 막 세상살이 집안 또 자식 또 이거 다 이거 예? 키우고 봉양하고 또 가정을 일구어 가지고 또 세상에 또 예? 뭐 여러 가지 자기 하는 이 일 때문에 그 자기를 찾는 또 진정한 예, 궁극의 예, 문제를 갖다 이게 고민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세 들면 그 인도에서는 바라문의 사주기라 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학까지 다 25세 정도까지 공부하지만은 그걸 학습기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가 가가지고 가정을 안정시켜서 자식을 놓고 그러고 나서 또 자식이 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을 때 되면은 부모들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 숲에 들어가거든. 그걸 이제 임석이라 그래요. 숲속에서 맹상하러 들어가. 아, 지금 밖으로 향해서 막 열심히 예, 이렇게 저렇게 예, 살아온다고 예,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진짜 자기 내면을 마음을 탁 예, 예?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에 왔다 가는 이 산과 죽음의 문제, 예? 이 인생의 문제를 한번 깊게 다 예?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또 수행해보고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딱 해양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 예? 멋진 세상의 해양이 되겠어요. 그런 이제 나는
이제 현대적 복지 또 산중이 앞으로 우리 불교가 그런데 진력해야 가야 될 또 하나의 방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요 우리 강맹진을 한 우리 불자님들은 10년 하신 분은 아마 그런 인연과 복이 분명히 생겨나기로 생각이 들고 또 10년 동안에 이런 공덕들이 모여서 오대산이 더 큰 기운을 발향해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우리가 갖추고 가는 그런 오대산이 되게끔 제도 노력하고 또 앞으로 계속 오대산과 요 상원사 또 우리 해량 주의심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신행을 강맹진을 계속 나는 더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시작과 끝이 없거든. 10년이라 했지만은 10년이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쉼 없이 예? 다 가잖아요. 끝까지 뭐 끝까지 가야지. 예? 우리가 한 가지 하면 다 끝을 볼 때까지도 가고 또 세세생생 하는 거예요. 보살도라는 것도 세세생생 봉행하는 거고 수행이라는 것도 세세생생 하는 거예요. 예? 그냥 10년인가 끝나고 딱 마쳤다. 마치기는 뭐. 예? 예, 그렇죠? 예, 이 돈 도량에 계속해서 올 수 있고 그 공덕을 더 한 가지 한 것은 마음 공부가 하도도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 예, 한 가지를 쭉 지극하게 간절하게 그렇게만 하면은 뭐든지 하나 이게 예? 공덕을 만들어내는 일이란 말이야. 예, 예, 그건 지극한 신심과 예, 발심과 원력이 있으면은 뭐든지 이루는 거예요. 예, 신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강맹진은 10년을 빼도는 게 신심 없이 되겠겠어요? 신심이 지극하면 발심은 절로 또 일어나거든. 또 발심이 지극하면은 뭐예요? 예, 기도는 절로 되는 거예요. 예. 발심이 안 되면은 다 이게 예? 간절함도 안 생기고 지극함도 안 생기고 또 예? 궁극으로 가는 길이 이게 다 가정 마장 장애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신심과 발심의 힘으로서 그 궁극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 말씀에도 발심과 구경이여 예? 어떤 것이 더 먼저냐? 발심으로서 발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극한 신심 발심이 이루어지면은 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경은 소구 소망은 예? 공부는 절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이 10년에 이 해양이지만은 더 지극한 신심을 또 우려내고 예? 또 발심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소구 소망과 또 궁극으로는 예, 성불의 길로 탁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원력을 오늘 10년 이 해양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해양의 길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건 다 세상 속으로 예, 또 우리 가정 속으로 예, 다 해양하는 또 특히나 올해는 뭐예요? 코로나19가 빨리 대치돼서 세상이 예? 좀 더 뭐 활발하고 희망적이고 예? 예? 모든 우울한 이 세상이 다 그대로 예? 구름이 다 거칠 수 있는 이 해양의 예, 오늘 공덕을 해양하는 그런 예, 오늘 해양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예, 지극하게 이끌어오신 해량 주지심 또 대중스님들 기도하는 기도법사님 또 우리 불자님들 함께 큰 박수로서 해양을 맞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